오늘은 두 명의 할머니 이야기를 하며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할머니 이야기, 어느 시골 교회 할머니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선교 초기 어느 시골 교회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워낙 시골이라서 목사님도 안 계시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이 많은 권사님이 그곳에서 교회를 맡아 수고하고 있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호롱불을 켜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뭐 불이 없으니까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호롱불을 켜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날 주어진 본문이 시편 거꾸로 나왔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호롱불이 끔뻑끔뻑하다 보니까 글자를 권사님 읽었는데 이렇게 읽었습니다. 빨간색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잘못 읽었으면 빨리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읽다 보니까 저렇게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권사님이 이렇게 글 읽고 나서 본문을 읽고 나서 말씀을 전합니다. 짧게 전했는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목을 자르신다 할지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죽어도 유한이 없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아, 이 설교를 하다가 내 목이 날아간다고 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권사님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울컥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러자 그 예배 참석한 사람들도 다 울고 성령이 취해가지고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설교 후에 통성 기도를 했는데 너도나도 없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 목을 자른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이곳저곳 소리 지르면서 막 내 목이 날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목자 되시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고 소리 지르며 기도했습니다. 이 예배 시간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잘 읽었으면 좋았는데 읽다 보니 저럴 때 읽지 않겠습니까? 또 한 할머니의 이야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이야기입니다. 박물 장사, 뭐 팔로 다니는 할머니가 실이나 단추, 머리핀 등을 팔려고 시골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할머니는 길 없는 갈림길에 딱 서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짝대기를 하나 딱 들고 던져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요게 방향을 가르치는 쪽으로 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도 이 할매가 갈림길에 딱 서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던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한번 하면 해야 됩니까? 딱 한 번을 하고 딱 결정난 대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할머니가 한 번 안 던지고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할매! 왜 그렇게 막대기를 여러 번 던집니까? 이렇게 물었자 그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막대기가 오른쪽으로 가는, 오른쪽 이쪽이죠. 오른쪽으로 가는 길만 가르치잖아. 나는 지금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자꾸 양아지 오른쪽만 가르치니까 내가 이게 왼쪽으로 나올 때까지 계속 던지고 있는 거지. 그 왼쪽 길이 훨씬 더 좋아 보이잖아.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냥 가보면 된 건데 왜 던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할머니 가고 싶은 길 막대기가 나올 때까지 그쪽으로 갇힐 때까지 계속 던졌을 겁니다. 박물장사 할매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만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 권사님은 잘못 읽은 말씀 내 목이 잘린다 해도 그 이 말이 얼마나 부담이 되었겠습니까? 사람은 죽고 싶은 사람이 없는데 목이 날아간다고 해도 부담이 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읽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읽고 듣습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그러운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럴 때 베레아에는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 다음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서 생각하고 실천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유익하고 우리들의 믿음도 조금씩 조금씩 자라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읽고 들을 때 너그러운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잘 읽고 잘 듣고 날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실천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읽은 말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세 차례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지금 오늘 말씀은 이 세 번째 포로로 잡혀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남쪽 유다는 망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이 망한 겁니다. 이제는 망했습니다. 바벨론 왕이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다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총독으로 세웠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마음이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몇 명의 사람들이 이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 그다랴를 죽여버립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늘 하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애굽을 바라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야 될까? 아니면 다시 바벨론, 지금 자기들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을 의지해야 될까? 잘 몰랐습니다. 가나안 땅은 남아있는 사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어수선했습니다. 바벨론으로 가야 될지, 애굽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다른 데로 가야 될지 잘 몰라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우리 어디로 가면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좀 가르쳐달라고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요청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레미야, 알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당신들에게 숨김없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는 말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던지 좋지 않던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멋진 고백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좋든지 안 좋든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들은 다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들에게 복 주실 것이니까 내게 좀 나빠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참 멋진 고백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희한하고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를 늘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좀 인도해 주십시오. 내 삶을 이끌어가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도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도 좀 이끌어가 주시면 좋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을 따라 그대로 살겠다고 우리는 다짐합니다. 하나님 인도가 그런데 내가 보기에
좋을 때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그것을 다 순종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쟁이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은 내가 보기에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때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살다가는 망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 혹시 없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렇습니다. 콤바인 작업을 하고 있는데 마음대로 안 움직입니다. 막 뒤에 밀린 사람들이 독촉을 하기 시작하는데 우회해야 되나 막 닥달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부담이 엄청 큽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막 듭니다. 주일에도 일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주일은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입니다. 일하다가는 안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다른 삶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의 바른 모습입니다.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다짐한 말 마지막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신다 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끝까지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내게 좋든지 아니면 안 좋든지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한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의 원하는 것은 어디로 갈 건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으로 가야 될까요? 바벨론으로 가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야 될까요?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바벨론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계속해서 예레미야 읽어보면 애굽으로 가지 말고 바벨론으로 가라 하는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합니다. 계속하고 있고 지금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으로 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하는 답에 당신들은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죠. 바벨론 사람들에게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43장 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남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처음에는 순종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아닙니다. 당신의 말은 뻥입니다. 바벨론으로 못 가겠습니다. 애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그들이 처음부터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벨론을 세운 총독 그다라를 죽였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칠 것이다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아니라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았습니다.
그 말에 대답해 주기를 기다렸는데 안 그랬습니다. 애굽으로 가보지 말고 바벨론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뻥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생각대로 애굽으로 실제로 내려갔습니다. 처음 이야기에 박물장사 할머니 짝대기 들고 이렇게 던지던 할머니 있지 않습니까? 할머니와 같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대답해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안 되니까 될 때까지 자꾸 이야기하고 안 되니까 우기고 간 겁니다. 자기들의 생각에는 애굽이 더 안전해 보였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길 기다렸는데 안 되니까 내 생각을 밀어붙인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오만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 저 원어의 뜻을 보면 교만하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기는 누구보다 더 높다고 생각할까요? 누구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바벨론으로 가는 것보다 애굽으로 가는 것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지만 내가 생각에는 이 애굽이 더 안전한데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이고 오만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 뱀이 유혹하지 않습니까?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는 마음 그에게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죄를 지은 우리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내가 낫다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은근히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과 동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 내 경험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은근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여호와께 보냄은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들이었지만 자기 뜻대로 말해주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예레미야가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님이라. 아멘. 이 당시 선지자들도 많았습니다. 예레미야 말고도 선지자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자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선지자들이 참 많아서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잡혀가던 사람 곧 돌아온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70년 동안 그곳에서 평안하고 그 땅의 평안을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많은 선지자들은 자기 생각대로 막 짓거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전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의 연수가 자꾸자꾸 길어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생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길 때가 있습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목사는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막 우기고 성도들을 선동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포장하고 목사의 생각을 우길 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른 말씀을 전하였다면 그것을 똑바로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또한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하는 말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 문제입니다. 그래서 잘 전하고 잘 듣고 잘 실천하는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우기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 말씀을 내가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말은 뻔질하게 했지 않습니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우리 분명하게 순종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내 생각과 다르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데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우겼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을 때 바르게 듣고 바르게 순종하는 겸손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 하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 했는데 예, 잠이 깰랄까 모르겠습니다. 설교가 끝났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며 살 때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기 위해 간절한 마음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들려진 말씀이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랍고 희한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내가 듣기에 좋든지 안 좋든지 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달라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잘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한하고 놀라운 복을 받고 우리의 믿음도 쑥쑥 자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